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못 느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많이 느끼셔야 돼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심령에 풍성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기초는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척추죠, 척추. 척추의 뼈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뼈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 뼈대를 이루는 게 복음의 복음. 그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함께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피조물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작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작품이다. 이거 우리 같이 나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는데 누가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불순종에서 뭐가 돌았어요? 죄라는 게 돌았죠. 그래서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대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뭐 하셨습니까?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곧 주님 우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 예배를 증례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늘 같이 계셨던 권사님이 이렇게 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죽음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분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만 보고 살아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이렇게 취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내가 높아 제일 되고 이런 게 부분이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그들은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기쁜 거예요. 왜? 더 나은 뭐냐? 우리가 늘 꿈에 그리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헌집과 새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받았는데 그 키를 받고도 나는 헌집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헌집에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키를 주세요. 저한테 키를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키를 주세요. 여러분 한 점 사시고 저는 세지는 대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뭐 하신다 그러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아, 여기까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길, 구원 얻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1번 돈을 얻는다. 2번 명예를 얻는다. 3번 인기가 있습니다. 4번 엄청대에서 꼭 뭘 배워야 된다. 5번 예수 믿어야 된다. 몇 번입니까? 5번. 5번 맞습니까? 돈으로 안 됩니까? 아, 그렇죠. 돈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이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죠. 그래서 이게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이거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뭘 붙들고 가면 안 돼요? 돈 붙들고 가면 안 되고 뭘 붙들고 가네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매개체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간다. 사람들이 신을 찾아간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어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원자.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뭐 해야 된다고요? 음성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음성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손 내미신 예수님을 뭐예요?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을 때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아니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엎드렸거나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뭐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렇죠. 이 회개는 지적 원인과 동반되어서 깨닫고 마음속에 통해하고 또 이렇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뭐예요? 내 중심 쪽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한테 생명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영원히 산다. 시작. 근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기 말씀 전하고 있는 김동철 목사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사람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아무도 한 번 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잘 쳐다니 이단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뭐예요? 옛사람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옛사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의자에, 누가 주인이에요? 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뭐예요? 누가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 뜻을 쫓아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마다 여보! 바깥에 와! 배고파.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강장님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밥 다 차려놓고 여보, 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도 투박하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상처주고 이랬다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뭐예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평대 식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차를 대고 이래도 뭐 뒤에 온 사람들이 혹시나 하면 안 되지만 이중주차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빠져 못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이야! 주차는 똑바로 안 하는데 제가 또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요, 기다려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차를 제 큰아들이 몰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차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뚜벅이로 막 걸어다니고, 뚜벅이로 다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섭더라고요. 아들이 차 필요하다면 차 줘야 되고, 부모는 걸어다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이렇게 누가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우리 그, 교회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운전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차를 끌고 다니냐고. 집에만 있으라고. 제가 그랬겠어요. 아니면은 괜찮다고. 누구든 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차를 끌고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 안 다쳤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1번? 아, 예. 일로 아 주여 2번이에요 2번
얘기했어요. 괜찮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에서든 우리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쟁이가 돼요. 과거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꼬듯이 얘기한 게 예수쟁이, 당신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미 안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당신 참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속에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수 믿는 당신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뭐냐고, 교회 다니는 거 그것밖에 없지 않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런 영광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고 따라가고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까요? 바뀌어야 삽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 믿는 이들답게 바뀌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거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마음에 믿어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이르고 예수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고백 꼭 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모신 이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 삶으로, 또 우리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나눠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잡으세요.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이 변하죠. 여러분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은 없이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길이 열려서 영주권 받은 거 아닐까? 그 삶이 어때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얘기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분들은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죄인이었다가 뭘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어요. 뭐 안에서 의인이에요? 은혜 안에서 의인이어서 바뀌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아빠가 돼요. 아빠가 돼요. 여러분, 이 아빠의 그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딸이 요즘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이 뭘 사 먹고 이런 게 기쁨을 누려가지고 아빠한테 늘 요청해요. 아빠, 그 온라인으로 10불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빠는 10불이 아까워가지고 라면 사 먹는데, 야, 너는 10불을 그려가지고 근데 그걸 사 먹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면 10불을 보내줄 거야? 1번이에요, 1번.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 10불을 보내줘. 근데 어느 나라, 너 아빠 20불만 보내줘. 그럼 어떻게 할까? 20불 보내줘. 왜 그래요?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야, 너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야,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위에 뭐가 되기 때문에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안 들어주세요?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고 욕심부리는 길로 가고 이런 모든 기도들을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우리 은평대 우리 모든 클래스에서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은평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또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데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은혜 평생대안 안에서 여러 클래스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인데 그 가운데 성령 임재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던 교통 이루어하심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은평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